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수미입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일이에요. 생일이 뭔지 아세요? 생일은, 여기, 오늘 생일은, 태어난 날이에요. 태어난 날. 자, 한번 보세요. 일단, 오늘, 어휘를 한번 볼게요. 자, 언제입니까인데요. 자, 어휘입니다. 들어보세요. 언제, 언제. 따라해 보세요. 언제, 언제. 좋습니다. 자, 언제는 예, key now. 자, 언제입니다. 자, 다음 왜 들어보세요. 왜, 왜. 따라해 보세요. 왜, 왜. 따이싸오. 이 음이알라 따이싸오입니다. 자, 왜. 자, 왜. 다음. 알다. 들어보세요. 알다. 알다. 따라해 보세요. 알다. 자, 크게. 너희 또. 알다. 네. 자, 비엣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월, 일입니다. 월, 일. 자, 일단은, 들어보세요. 월, 일. 월, 일. 월. 자, 여기 이 단어 있죠? 월. 자, 파덤 허이코. 어렵습니다. 자, 월. 월. 예. 따라해 보세요. 월. 자, 요거 월이죠? 월. 일. 일. 일라제. 월라커. 자, 따라해 보세요. 월. 월. 일. 일. 자, 보세요. 이게 이거 월은 뭐예요? 예. 일은 예, 응아입니다. 일단 단어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그럼. 따라해 보세요. 그럼, 그럼. 자, 오일라 뜻입니다. 자, 다음 내일, 내일. 들어보세요. 내일, 내일. 따라해 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내일, 내일. 자, 한 번 더. 물론 내일. 또 좋습니다. 자, 응할마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절 들어보세요. 계절, 계절. 따라해 보세요. 계절. 이 개자 보세요. 계절. 예, 계절, 계절. 자, 무어의 뜻입니다. 무어, 무어, 무어입니다. 무어. 이게 계절이 뭐예요? 자,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자, 언제입니까? 오늘 공부하는데요. 언제가 뜻이 뭐였습니까? 키 나와 있죠? 언제입니까? 자, 보세요.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예, 언제 보세요. 막 예를 들어서, 자, 언제? 이게 안 써지죠. 자, 언제? 자, 한국에 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언제 한국에 옵니까? 이 언제?
뭐였어요? 언제 한국에 옵니까? 오다란 뜻이 뭐예요? 이런 뜻이죠. 언제 한국에 옵니까? 언제 한국에 옵니까? 이거 보세요. 저는 6월 10일 한국에 갑니다. 한국에 갑니다. 갑니다가 뭐예요? 예, 갑니다가 뭐예요? 자, 6월 10일. 자, 이거 6월. 자, 발음 보세요. 발음. 6월. 이렇게 됩니다. 읽을 때 6월 10일이죠? 6월 10일. 알겠습니까? 따라하세요. 6월 10일. 6월 10일. 예. 6월 10일에 한국에 갑니다. 한국에 갑니다. 자, 오늘은 보세요. 여기 내일 나왔잖아요. 내일이 무슨 뜻이에요? 예. 그러면 내일, 어제는 뭐예요? 예. 내일, 어제, 오늘. 오늘은 뭐예요? 홈날, 이날말, 홈꾸아. 이건 뭐예요? 홈꾸아. 어제입니다. 오늘. 자, 내일. 자, 오늘, 내일, 어제. 자, 따라하세요. 어제, 오늘, 내일. 예. 자, 오늘, 저 배웠는데, 오늘, 덥습니까? 뭐예요? 예. 농과. 자, 오늘 덥습니까? 자, 홈날, 농마. 덥습니까? 자, 호치민 테나오. 호치민 어때요? 태포 호치민 테나오. 덥습니까? 따라하세요. 오늘 덥습니다. 자, 오늘 덥습니다. 자, 한국은 오늘 덥습니다. 자, 한국은 오늘 덥습니다. 아, 더워요. 내일 아마 더워요. 아마. 아유. 아마 뭐예요? 아마. 짝라. 응알마이 꿈농. 자, 아마 내일 한국 덥습니다. 어제는 더웠습니다. 어제는 더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언제 아까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왜 보세요. 왜. 자, 왜 공부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무슨 뜻이에요? 공부하다가 뭐예요? 허비죠, 허. 자, 왜 공부합니까? 따이싸오, 허빠. 따이싸오, 왜 공부합니까?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오려고 공부합니다. 아니, 왜 공부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 공부합니다. 뭐, 이런 뜻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알다 했죠? 알다 우리 저번에 배웠는데요. 알다의 반대말 뭐예요? 반대말? 예, 모르다잖아요. 모르다. 반대말. 알다, 모르다. 비엣, 콩비엣. 자, 알다, 모르다. 따라하세요. 자, 이거 변형하면 어떻게 해요? 알아요. 압니다. 이렇게 되죠? 자, 알아요. 여러분, 한국어 알아요? 한국어 알아요? 꼬 비엣팅 하나. 한국어 알아요? 네, 알아요. 예, 알아요. 자, 한국어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아니요, 몰라요. 이건 어떻게 변해요? 예. 자, 예, 몰라요. 아니요, 몰라요. 한국어 알아요? 몰라요. 자, 꼬 비엣팅 비엣. 자, 베트남어 알아요? 조금 알아요. 조금 뭐예요? 조금. 조금 알아요. 할 때 조금. 일시죠, 이. 못쭉? 못잇? 예, 조금 알아요. 자, 따라하세요. 조금 알아요. 예, 조금 알아요. 자, 그런 뜻이죠. 자, 계절은 아까 지금 나왔었는데요. 이거, 계절이, 베트남에 지금 계절이 여름입니까?
여름. 자, 여기 봄. 예, 가을. 겨울 있습니다. 보세요. 겨울은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뭐예요? 예, 뭐 수원. 자, 봄, 여름, 뭐 해? 뭐 투, 가을. 예, 모동. 하고 겨울이죠. 자, 따라하세요. 여름, 여름, 봄, 봄. 자, 가을, 가을, 겨울, 겨울입니다. 여름은 덥습니다. 여름은 덥습니다. 봄은, 봄은 예뻐요. 봄은 예뻐요. 예, 넵. 가을은, 가을은 시원해요. 날씨가 가을은 시원해요. 예, 시원하다는 콩농, 나 콩잿. 자, 시원해요. 가을은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겨울은 춥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춥습니다. 추워요. 예, 겨울은 춥습니다. 겨울은 추워요. 예. 타임 포 호치민. 호치민 씨는 겨울 있습니까? 겨울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하노이는? 하노이 테너. 하노이는 겨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노이는 겨울 있습니다. 하노이는 겨울에 추워요. 꾸둥컴.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아요. 겨울은 추워요. 꾸송어 하노이. 오늘 진짜 진바이. 덴라 해닝. 키도라 모동 설라젯. 예. 랭과. 추워요. 예, 춥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 보세요. 지수씨, 생일이 언제입니까? 왜요? 오늘 마이씨 생일이에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지수씨 생일에 예쁜 선물 하려고요.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제 생일은 5월 20일입니다. 어머, 그럼 내일이네요. 뭐 필요한 것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런데 마이 씨 생일은 언제예요? 저는 12월 15일입니다. 한국 계절은 겨울이죠? 예, 한국 계절은 겨울이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생일입니다. 생일이 뭐예요? 생일이 언제입니까? 응아이 신년. 자, 생일. 일은 아까 응아이라고 배웠죠? 자, 생일은 신년입니다. 자, 생일이 언제입니까? 응아이 신년. 자, 따라하세요. 생일. 생일. 자, 지수씨. 생일이 언제입니까? 자, 생일이, 예, 신년. 언제입니까? 배웠습니다. 언제입니까? 뭐예요? 예, 언제입니까? 자, 예, 보세요. 자, 생일이 언제입니까? 왜요? 딸상, 왜요? 오늘 마이씨 생일이에요? 오늘 뭐였어요, 아까? 예, 오늘, 훗날 마이씨 생일이에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냥은 뭐예요? 콩고 답비. 아, 좀 이 리소 콩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하다가 뭐예요? 궁금하다. 예, 무언비엣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수 씨 생일에 예쁜 선물 하려고요. 지수 씨 생일에, 자, 이 사람 지수죠? 지수 씨 생일에 예쁜 선물. 예쁜 선물 뭐예요? 예, 예쁜 선물. 자, 예, 땅이죠. 땅, 넵. 예쁜 선물 하려고요. 그래요? 그래요? 아, 대야,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자, 꼭 기억하세요. 예, 꼭 기억하세요. 꼭, 여냐? 짝짠, 여냐? 자, 꼭 기억하세요. 제 생일은
5월 20일입니다. 5월 20일입니다. 자, 생일이 언제입니까? 5월 20일입니다. 어머, 대야, 어머, 어이, 쩌이, 어이, 하일라, 대나. 자, 그럼, 내일이네요. 와, 응알마일라, 응알바우니요. 자, 5월 20일입니다. 어머, 그럼 내일이네요. 와, 지수씨 생일이 내일이란 뜻이죠. 내일입니다. 뭐, 필요한 것 없어요? 필요하다, 뭐예요? 건이죠. 필요한 거 없어요? 꼭 건지콤. 필요한 거 없습니까? 필요한 거 없어요? 네, 없어요. 쿰꺼, 쿰꺼, 꺼나.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마이 씨 생일은 언제예요? 마이 씨 생일은 언제예요? 이제 승엽 마이 어이 승엽고 엠라 키나 언제 생일입니까? 저는 12월 15일입니다. 저는 12월 15일입니다. 한국 계절은 겨울이죠? 한국 계절은 겨울이죠? 예. 자, 따라하세요. 지수 씨 생일이 언제입니까? 왜요? 오늘 마이 씨 생일이에요? 자, 노이또! 자, 크게 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냥 궁금해서요. 지수 씨 생일에 예쁜 선물 하려고요. 자, 따라하세요. 지수 씨 생일에 예쁜 선물 하려고요. 따라하세요. 지수 씨 생일에 예쁜 선물 하려고요.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제 생일은 5월 20일입니다. 자, 5월 20일입니다. 어머, 대야? 놀라는 거죠, 응아님. 어머, 그럼 내일이네요. 어머, 그럼 내일이네요. 뭐 필요한 것 없어요? 뭐 필요한 것 없어요? 따라하세요. 어머, 그럼 내일이네요. 뭐 필요한 것 없어요? 자, 없어요? 하고 올려야 돼요. 자, 뭐 필요한 것 없어요? 네, 없어요. 자, 따라하세요. 네,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런데 마이 씨 생일은 언제예요? 마이 씨 생일은 언제예요? 따라하세요. 그런데 마이 씨 생일은 언제예요? 마이 씨 생일은 언제예요? 저는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입니다. 따라하세요. 저는 12월 15일입니다. 저는 12월 15일입니다. 한국 계절은 겨울이죠? 한국 계절은 겨울이죠? 자, 한국 계절은 겨울이죠? 했습니다. 자, 따라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마이 하겠습니다. 자, 깍겜라 지수. 자, 꼬울라 답 마이. 깍겜라 답 지수. 꼬비컴.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빠떡! 시작! 지수씨 생일이 언제입니까? 납즈어. 읽었습니까?
예?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지수 씨 생일에 예쁜 선물 하려고요. 어머, 그럼 내일이네요. 뭐 필요한 것 없어요? 저는 12월 15일입니다. 한국 계절은 겨울이죠? 자, 타이도우 바꾸겠습니다. 선생님은 지수. 자, 여러분은 마이. 자, 읽어보세요. 자, 답디 시작. 왜요? 오늘 마이 씨 생일이에요?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제 생일은 5월 20일입니다. 네, 없어요. 그런데 마이 씨 생일은 언제예요? 네, 됐습니다. 자, 선생님이 질문하겠습니다. 꼬호이. 깎임답. 셀러이냐? 자, 답해보세요. 자, 지수 씨 생일은 언제입니까? 지수 씨 생일은 언제입니까? 네, 언제예요? 예, 5월 20일입니다. 5월 2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 씨 생일은 언제입니까? 자, 마이 씨가 이 사람이죠? 자, 마이 씨 생일은 언제입니까? 예, 12월 15일입니다. 듬컴 맞습니까? 예, 12월 15일입니다. 자, 12월 따라하세요. 12월. 12월은 탕모하이 한국무어동입니다. 가을, 한국 계절은 겨울입니다. 타임 포 호치민. 호치민은 여름입니다. 타임 포 호치민 그 뭐해 토이 그죠? 호치민은 여름밖에 없어요. 호치민은 여름밖에 없어요.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습니다. 12월은 겨울입니다. 12월은 겨울입니다. 그러면 5월 있잖아요. 이 마이씨 생일이 있는 5월. 5월은 베트남의 타이포 오치민이라 뭐해? 여름입니다. 한국?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예, 한국은 바로 뭐냐면요. 이때는 그냥 우리가 봄이라고 생각합니다. 봄. 예, 봄. 따라하세요. 봄. 봄. 5월. 탕마이. 탕남. 자, 5월은 봄입니다. 자, 5월은 봄입니다. 아, 이게 뭐죠? 실로이. 죄송합니다. 자, 이거 지금 다시 한다는 건데. 아유. 자, 이거 선생님 좀 지워야 되는데. 이게 좀 지우는 게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여기 있네요. 자, 지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또 좋습니다. 자, 지수 씨 생일이 언제입니까? 했습니다. 자, 지수 씨 생일은 5월 20일입니다. 둠. 자, 맞습니까? 예, 마이 씨 생일은 12월 15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오늘 표현 연습 넘어가겠습니다. 표현. 자, 따라하세요. 자, 어휘입니다. 어휘 표현인데요. 아침. 아침입니다. 아침 지금 시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침이 뭐예요? 지금 몇 시입니까? 시계를 잘 보세요. 자, 시계가 자
몇시입니까? 몇시 뭐예요? 뭐이죠? 뭐이죠라 뭐이죠? 몇시입니까? 예, 바이죠? 헬라땀죠? 바이죠? 예, 예. 7시 같아요. 예, 짝라, 바이죠. 자, 7시입니다. 따라하세요. 7시입니다. 7시입니다. 자, 7시는 뭐예요? 아침입니다. 아침. 자, 아침에 해당합니다. 아침. 그 다음에 점심 보세요. 점심은 지금 몇 시입니까? 자, 보세요. 자, 몇 시입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예, 뭐에 하이죠? 뭐에 하이죠라 뭐이죠? 띵한. 12시입니다. 따라하세요. 12시입니다. 12시입니다. 통미과. 12시는 뭐예요? 점심입니다. 점심. 아침, 점심. 자, 저녁 보세요. 이거 몇 시예요? 예, 싸우죠. 6시입니다. 자, 6시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예요? 저녁입니다. 저녁.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자, 따라하세요. 아침, 아침, 점심, 점심, 저녁입니다. 자, 아침은, 자, 아침은 지금 7시인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침 먹었습니까? 이게 보이쌍인데, 보이쌍, 안쌍, 똑같죠? 예, 띵비엘라 꿈라 종냐오. 깍겜 안쌍 쯔요. 아침 먹었습니까? 아침 먹었습니까? 예, 먹었습니다. 점심 먹었습니까? 점심 먹었습니까? 선생님은요, 점심 못 먹었습니다. 예, 점심 안 먹었습니다. 쯔요, 쯔요 안 껌, 안 쯔요, 쯔요 안 쯔요. 아직 안 먹었습니다. 점심. 따라하세요. 저녁. 저녁 먹었습니까? 저녁 먹었습니까? 예. 저녁 먹었습니까? 예, 먹었습니다. 자, 예, 먹었습니다. 다음 보세요. 자, 어휘 표현에서 지금 이 달력이 나와 있는데, 달력입니다. 이 달력이 지금 5월달이네요. 자, 아까, 지수 씨 생일이 언제입니까? 예, 지수 씨 생일이 언제입니까? 해서 아까 언제였죠? 5월 20일입니다. 5월 20일입니다. 이건 지금 무슨 요일이에요? 예. 트하이, 트바, 트남, 트싸오, 아, 주년. 트하이, 트하이, 트바, 트바, 트하이, 트싸오. 이게 트남이죠? 트남 뭐예요? 목요일입니다. 한국어로 목요일. 아, 이렇게 안 써지지. 자, 따라하세요. 목요일. 목요일입니다. 자, 5월 20일은 목요일입니다. 따라하세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잘했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아까 했을 때 어제가 뭐였습니까? 예, 어제 홈코아. 자, 어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오늘. 그 다음에 내일입니다. 그죠? 자, 따라하세요. 어제, 오늘, 내일. 자, 그 다음에 이게 뭐겠습니까? 자, 오늘이 5월 20일이죠? 홈, 내말라 5월 20일? 예, 오늘이 그러면 9월, 5월 19일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여기가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자, 이번 주. 이번 주. 자, 다음 주입니다. 또한 싸워. 또한 나이. 또한 쩍. 또한 나이. 또한 싸워. 알겠습니까? 따라하세요. 지난주. 지난주. 이번 주.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주. 이 주가 뭐겠습니까? 또한이겠죠? 뭐 또한, 할 또한, 바 또한.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보세요. 이건 지난 달이네요. 지난은 뭐예요? 쯔억이라고 그랬죠? 달은 뭐예요? 당 쯔억입니다. 당 쯔억. 지난달. 지난달.
자, 이번 달. 자, 이번 달. 다음은 다음 달. 다음 달. 이거 팟음 보세요. 팟음. 딸입니다. 딸, 딸. 알겠습니까? 다음 달. 이러지. 콤. 아닙니다. 다음 달. 자, 다음 달. 다음 달은 지금 이번 달이 몇 무슨 달이에요? 5월이죠? 다음 달은 다음 달은 뭐가 되겠습니까? 6월이죠. 자, 따라하세요. 6월. 6월. 6월은 다음 달입니다. 자, 다음 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이거 작년. 연은 뭐겠습니까? 자, 올해. 남나이. 자, 작년. 사우남. 내년. 따라하세요. 작년. 작년. 올해. 올해. 내년. 내년. 자, 올해가 지금 몇 년도예요? 올해가. 2004년이죠? 자, 따라하세요. 올해는? 올해는 2004년입니다. 하이닝 본. 알겠습니까? 2004년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올해는? 올해는? 2004년입니다. 2004년입니다. 그럼 내년은요? 내년은요? 통민과 2005년입니다. 꼴라 통민과. 자, 2005년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내일은 2005년입니다. 자, 작년은 뭡니까? 그럼 작년은 2002년입니다. 따라하세요. 2002년입니다. 둠죠. 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달월 읽기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1월, 1월, 1월 이렇게 읽습니다. 1월, 2월은 2월, 2월. 자, 3은 3월, 4는 4월, 5는 5월, 6은 6월, 탕바이, 7월, 탕땀, 8월, 탕찐, 9월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입니다. 자, 12월 알겠죠? 여기 보세요. 12월, 12월입니다. 자, 여러분 생일이 언제입니까? 생일이 언제입니까? 선생님 생일은 6월입니다. 자, 선생님 생일은 6월입니다. 6월 20일. 아, 이거 잘 안 보이네요. 20일. 응아이 바니우. 20일. 하이모이. 응아이 하이모이. 자, 20일이 승엿고 엠. 꼬꼬. 승로이. 예, 죄송합니다. 자, 선생님 생일은 6월 20일입니다. 6월 20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냐?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어이, 짜이, 아이. 예, 농담입니다. 자, 6월 20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자, 지금 12월이 있죠? 12월 15일은 뭐겠습니까? 25일. 참, 12월 25일. 12월 25일은, 아세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럼 8월 15일 뭔지 아세요? 8월 15일. 엄닉. 엄닉. 예, 엄닉이 뭐예요? 음력입니다. 음력 8월 15일. 쭝투. 쭝투죠? 쭝투가 한국말로 뭐예요? 모르죠. 자, 한국말로 쭝투는 추석입니다. 추석. 자, 따라하세요. 추석. 추석. 자, 따라하세요. 추석. 추석입니다. 그리고 자, 베트남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는 거 있는데 4월 30일 이 무슨 날입니까? 사이퐁이죠. 사이퐁. 해방의 날이죠. 해방의 날. 해방. 사이퐁. 해방의 날. 응아이. 날. 그죠? 자, 따라하세요. 해방의 날. 해방의 날. 4월 30일이 해방의 날이죠. 그 다음에 한국은요,
5월 5일. 5월 5일이 뭐겠어요? 5월 5일.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어린이가 뭐야? 뭐예요? 예. 째꼰이죠, 째꼰. 응아이 째꼰. 예, 5월 5일입니다. 그리고 5월 5일인데 또 있어요. 5월은. 5월은 많아요, 날이. 5월 15일. 5월 15일. 따라하세요. 5월 15일. 5월 15일은 뭐냐면 스승의 날이에요. 스승의 날. 자,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이 뭐예요? 응아이 냐자오. 응아이 냐자오. 알겠습니까? 베트남은 언제예요? 베트남은 응아이 냐자오. 스승의 날. 키나오.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선생님 알아요. 11월? 20일. 11월 20일입니다. 듬컴 맞습니까? 듬조이 맞습니다. 꼴라 응의 베트남 할라 응의 한국. 응의 한국입니다. 한국 사람이죠. 자, 11월 20일이죠. 11월 20일이 베트남 스승의 날입니다. 베트남 스승의 날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한국에도 날이 지금 많은데 베트남 여기서 여러분들의 생일을 표시해 보세요. 생일 신년과엠 언제입니까? 1월입니까? 자, 3월입니까? 3월 어디예요? 여기죠? 3월. 자, 9월입니까? 11월입니까? 11월. 11월입니까? 아니면 할라, 하일라. 12월입니까? 12월입니까? 예, 어쨌든 자, 오늘은 며칠입니까? 오늘은 며칠입니까? 홈날라 응아이 바니우. 자, 오늘은 며칠입니까? 꼭 홍비에?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며칠입니까? 오늘은 9월입니다. 9월 20일? 9월 20일입니까? 잘 모르겠네요. 자, 날짜 1 읽기 다시 보세요. 자, 넘어가서 날짜 1 읽기입니다. 이거는 5월이네요. 5월인데 자, 이거 1일이라고 읽죠? 1일. 5월 1일. 자, 5월 1일. 5월 2일. 5월 3일. 5월 4일. 똑같아요. 5월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요거는 20일. 요거는 23일. 여기는 26일. 여기는 28일. 여기는 30일. 여기는 31일이네요. 자, 읽어보세요. 여기 뭐예요? 5월 5일. 예, 5월 5일이죠? 자, 읽어보세요. 여기는 5월 13일. 뭐이봐. 자, 13일. 여기는 5월 18일. 예, 5월 18일이죠? 자, 여기는 5월 21일입니다. 5월 21일. 자, 여기는 5월 23일. 5월 23일. 여기는 5월 30일. 30일. 자, 5월 30일입니다. 자, 읽을 수 있습니까? 꽃대답.com. 자, 읽을 수 있습니까? 예. 다음 볼게요. 자, 요일인데요. 이거 요일 있는 거 알겠죠? 이거 어떻게 읽겠습니까? 여기가 뭐예요? 쭈냐십니다. 여기서부터는 드하이, 드바, 드본, 드뜨, 드남, 드싸오, 드바이. 쭈냐.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베트남에서 칠 이렇게 쓰죠? 바이. 한국은 이거 아니에요. 한국은 이렇게 씁니다. 또는 이렇게 씁니다. 알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써요. 자, 이거는 응아이 비엔남. 이렇게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월요일. 월요일. 화요일. 화요일. 수요일. 수요일. 목요일.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 예,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은, 아니요,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은, 아, 오늘 선생님이 있는 데는 무슨 요일이냐면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요일 좋아해요? 자, 어떤 요일이 좋아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아, 요거는 좀 빨간 걸로 쓰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오늘은 어떤, 자, 여러분은 어떤 요일 좋아해요? 좋아해요가 뭐예요? 예. 틱이죠, 틱. 좋아해요. 자, 어떤 요일 좋아해요? 여러분들 어떤 요일 좋아합니까? 아, 콩대플람. 어떤 요일 좋아해요? 어떤 요일 좋아합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떤 요일 좋아합니까? 예, 선생님은 토요일이 좋아요. 자, 선생님은 토요일을 좋아해요. 그리고 일요일 좋아해요. 선생님은 월요일 싫어해요. 콤틱 싫어합니다. 월요일 별로예요. 안 좋아해요. 화요일 그냥 그래요. 수요일 괜찮아요. 목요일도 그냥 그래요. 금요일 좋아요. 금요일 조금 좋아요. 좋아요. 토요일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많이 많이 좋아합니다. 예, 좋아해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자, 알겠습니까? 자, 그럼 넘어갈게요. 계절입니다. 계절 아까 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계절 좋아해요? 어떤이 뭔지 알겠죠? 예, 어떤 계절, 이게 아까 뭐였습니까? 무어였잖아요. 아, 무어, 어떤 계절 좋아해요? 자, 여러분은 어떤 계절 좋아해요? 나이, 아, 예, 무어나오. 무어나오의 뜻입니다. 이거 계절은. 자, 어떤 계절 좋아해요? 예, 선생님은 가을 좋아해요. 저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따라하세요. 저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예, 저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겨울도 좋아해요. 근데 여름은 여름은 별로 안 좋아해요. 따라하세요. 여름은 안 좋아해요. 여름은 안 좋아해요. 봄은 괜찮아요. 봄은 괜찮아요. 겨울도 괜찮아요. 겨울도 괜찮아요. 가을이 좋아요. 가을이 예뻐요. 날씨가 좋아요. 가을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 좋아해요? 호치민, 타임포 호치민, 뭐 해토. 그래서 여름밖에 없죠? 여름을 좋아합니까? 여름을 좋아합니까? 네오코디 타임포 호치민, 라틱, 뭐 해. 자, 딘틱, 뭐 해. 좋아하겠습니다. 좋아하려고 할게요. 여름을 좋아하려고 할게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이거 두 개 똑같아요. 자, 똑같습니다. 언제입니까? 따라하세요.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언제예요? 또 보세요. 자, 시험이 언제입니까? 시험이 언제입니까? 시험이 언제입니까? T죠, 이건 T. 자, 시험이 언제입니까?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따라하세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생일이 언제입니까? 생일이 언제입니까? 6월 5일입니다. 6월 5일입니다. 생일이 6월 5일입니다. 꼬, 예, 꼬꼬 생일은 6월 20일입니다. 생년 꼬꼬 6월 20일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베트남, 따라하세요. 베트남 해방의 날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자, 짤러이.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입니다. 호치민 해방의 날입니다. 따라하세요. 호치민 해방의 날입니다. 호치민 해방의 날입니다. 자, 호치민 해방의 날입니다. 아, 이거 하나 빠졌네요. 슬로이. 호치민시죠? 탱포 호치민. 호치민시 해방의 날입니다. 예, 그쵸? 호치민시 해방의 날입니다. 예. 여러분, 시험 좋아합니까? 시험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아, 예, 선생님은 시험 안 좋아해요. 선생님은 시험 안 좋아해요. 그 다음 보세요. 자, 꼭 기억하세요. 자,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가 뭐예요? 꼭, 예. 여냐? 꼭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지수씨, 은행에서 돈을 찾고 싶어요. 자, 지수씨, 은행에서, 은행 뭐예요? 저번에 배웠죠? 자, 은행에서, 은행. 자, 돈을 찾고 싶어요. 예, 뭔, 띵띵. 돈을 찾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태낭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따라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보세요. 비밀번호를 알아야 해요. 따라하세요. 비밀번호를 알아야 해요. 비밀이 뭐예요? 비밀번호. 번호는 뭐예요? 소 이렇게 번호죠? 번호 소의 뜻인데 비밀번호는 뭐예요? 비번. 소 비번. 자, 베트남에는 있습니까? 예, 한국에는 있습니다. 비밀번호. 소 비번. 파일비엣.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파일비엣. 자, 이거 알아야 해요. 알겠죠? 이거 우리 배웠는데 파일 BS의 뜻입니다. 자, 아, 슬로이. 예, 이렇게 됩니다. 자, 파일 BS입니다. BS. 자, 따라하세요. 알아야 해요. 자, 알아야 해요. 예, 비밀번호를 알아야 해요. 자, 비밀번호를 알아야 해요. 그러면, 그래요? 비밀번호가 소방이 몇 번입니까? 자, 비밀번호 읽을 때는 3. 772입니다. 3772입니다. 3772. 이게 반잉, 반잉, 바이 짬, 바이 하이잖아요. 바이 뭐의 하이. 근데 비밀번호는 그렇게 읽지 않아요. 3772. 그러니까 바, 바이, 바이, 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3772. 2입니다. 이것은 비밀이에요. 이것은 비밀이에요. 자, 이것은 신, 예, 비멋, 소 비멋, 예, 비밀이에요. 비멋입니다. 비밀이에요. 이것은 비밀이에요. 이것은 비밀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것은 비밀이에요. 이것은 비밀이에요. 마이시만 꼭 기억하세요. 자, 마이씨만,
마이시마 이 마는 뭐예요? 예, 찌의 뜻입니다. 찌마이. 자, 꼭 마이시만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냐냐 꼭 기억하세요. 예,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면요. 콩 정말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비밀번호 알아야 돼요. 비밀번호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 꼭 기억하세요. 자, 꼭 기억하세요. 또 뭐 있을까요? 비주. 꼭 기억하세요. 신년고 꼭 선생님 생일입니다. 선생님 생일이 언제입니까? 연야 기억하세요. 재미없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